할머니, 나 남해에 다녀오려고 한솔이 데리고. 왜? 한솔이 애비 보러 가는구만. 아, 그러니까 왜? 좀 있으면 결혼기념일이라서. 엄마, 결혼기념일 챙길 제정신 있으면 차라리 윤호 제사를. 야, 네 왜 있어? 에휴. 고모 말이 맞아. 나 이제 윤호 제사 지내려고. 한솔이도 아빠가 하늘나라에 계시다는 거 이해할 나이고. 당연히 제사 모셔야지, 내가. 그리야,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한다 생각이야. 아이고, 제사가 또 늘었네. 이놈의 팔자 제사상 차리고 치우다가 쫑나겠어. 고물소, 너도 지상 받고 싶은 후딱 말이야. 너 없으면 나도 망고 떼인 게. 미움은 안 보고 살면 되지. 응? 보면서 허구한 날 흘기긴. 에휴, 그래도 인연이. 아이, 어머니 참으세요. 원래 미친년 널뛸 때는 그냥 두둥거렸어. 올케! 보건복지부는 무용거자들을 허위 신고해 수익을 취한 요양보호기관들에 대해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윤호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3차 방문한 사랑의 집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고, 박사나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의. 저 아저씨 우리 아빠 아닌데? 아니야! 윤호야, 윤호! 엄마! 아유, 올게! 윤호가 TV에 왜 나와? 벌써 비슷한 사람을 봤네, 그리야. 아이고. 아, 아닌데. 아, 진짠데. 윤호 맞는데.